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6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으로 기록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전남은 비대면 형태의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지역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 긴급재난지원금 등으로 소비시장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지방의회 의장 선거에 나갈 후보를 미리 선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 수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의장 선거가 될 것이라며 강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뉴스입니다.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이 6천만 명을 돌파하면서 이른바 관광천국임이 입증됐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등의 여파로 그 기록을 유지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김신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국가정원인 순천만 국가정원. 지난해 9월 개통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목포 해상 케이블카. 이처럼 전남은 육지와 바다를 아우르는 이른바 관광천국으로 널리 사랑받고 있습니다. 갯벌도 좀 넓은 것 같고 바다 위를 이렇게 걷는 느낌 참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이 오실 것 같아요. 그 명성을 입증하듯 지난해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6천만여 명. 전년도인 2018년보다 천여 명이 늘었고 전국에서도 두 번째로 많은 수치입니다. 목포와 광양, 해남, 담양 등 8개 시군은 2018년보다 관광객이 40% 이상 늘었고 특히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으로 관광객이 113% 늘었습니다. 전라남도는 남해안 신성장 관광벨트 조성과 블루투어 관광 활성화 등에 매진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의 왕래가 줄고 각종 지역 축제나 행사가 취소 중단되면서 관광객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축제를 하게 되면 미리 뭐 한 달 이상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여건이 안 될 것 같아서 결국 축제 추진위원회하고 합의하에 어렵게 취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전남에서는 국내 여름 대표 축제인 장흥 물축제, 광양 매화축제 등도 줄줄이 취소됐고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남을 찾은 관광객은 847만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6% 줄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전남을 찾는 관광객은 계속해서 줄어들 가능성이 높은 상황. 관광천국이라는 명성만큼 관광업이 지역 경제에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지역에 미치는 타격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TV 뉴스 김신혜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이동에 제약이 따르면서 우리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데요. 비교적 청정지역으로 알려진 전남은 비대면 형태의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과 인프라 확장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고정민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에 개통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 코로나19 사태로 심각한 경영난을 겪었지만 요즘은 조금씩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선 첫 출항을 앞둔 유람선 업체와 손잡고 관광객 유치를 위해 패키지 상품 개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관광 활성화가 됐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케이블카와 크루즈와 케이블카를 이용함으로써 관광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여수도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습니다. 주말이면 한산했던 과거와 달리 황금 연휴에만 20만 명이 몰릴 정도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방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주요 관광 시설별로 직원들로 좀 매칭을 했어요. 해서 한 4개조 정도 해서 전담반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수시로 나가서 방역 현장 지도 점검도 하고.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안정세를 보이면서 전남의 관광업계와 일선 지자체들이 코로나 이유를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우선 비대면 방식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대응 방안으로 내세웠습니다. 접촉을 최대한 줄이면서 전남을 즐길 수 있는 콘텐츠 개발에 선제적으로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미 일선 지자체에선 비대면 형태의 여행 상품이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가이드와 접촉하지 않고도 태블릿 PC로 소통하면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시범 사업은 현재 광주와 목포, 나주, 담양 네 곳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 형태보다도 지금은 가족, 또 이렇게 나홀로 관광 형태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문의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개인 개별 관광의 일환으로 스마트 관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남과 진도에선 해상 케이블카와 루지 테마파크처럼 새로운 관광 자원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 서남권은 동부권에 비해 열악한 숙박 시설을 늘리는 게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청정 지역이라는 이런 장점 때문에 서남권을 찾는 외지 관광객들이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일단 숙박 시설이라든지 이런 그 관광 인프라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에 좀 더 많은 신경을 썼으면 하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잔뜩 웅크리고 있는 지역의 관광산업.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이어가며 다시 기지개를 켜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문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관광 산업뿐만 아니라 시장이나 상가를 찾는 발길이 줄어들고 배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은행 목포본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설문조사를 통해 경기 동향을 조사한 결과 정부와 지자체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소비시장이 활성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박종호 기자입니다. 목포 동부시장입니다.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시장을 찾는 손님이 줄었지만 최근 지원된 긴급 재난지원금 등으로 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에서 처음에 발생했을 때는 좀 이렇게 했는데 저 장사가 지금 현재도 농수산물 같은 경우는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근데 공산품 이런 쪽으로는 좀 장사가 덜 되는 편이고요. 안 그래도 경기가 힘들어서 힘들고 지금 농수산물 이런 게 다 지금 가격이 하락돼서 지금 힘든 상태에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장사들이 다 지금 위축된 상태인데 코로나 자금이 나와서 그래도 그나마 등 지금 장사가 좀 이렇게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2,400여 곳과 전통시장 1,300여 곳을 대상으로 5월 경기 동향지수를 조사한 결과 이 경기 체감지수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 지역은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가 지난 4월 73.6에서 96.7로 23.2포인트 올랐고 전통시장도 85.2에서 101.1로 15.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경기지수인 BSI는 100 이상이면 호전, 미만은 경기 악화를 의미합니다. 또 한국은행 목포본부가 전남 서남부 지역 209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한 5월 기업 경기조사 결과 제조업의 업황 실적은 하락했지만 비제조업의 업황 실적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제조업의 경우 지난 4월보다 5포인트 올랐고 6월 업황 전망도 상승했습니다. 비제조업의 업황 실적 BSI는 2개월 연속 소폭이나마 상승해 왔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내놓은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런 대책 그리고 어떻게 보면 코로나19가 정말 저점은 지났지 않나 하는 기대가 조금은 저희 조사 결과에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역 경기 침체가 계속되고 있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일부 소비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 다음 달부터 해수욕장이 개장되고 관광시설도 운영될 것으로 보이면서 전남 관광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여러분은 전남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전남은 다양한 천혜의 자원, 그리고 역사와 문화가 숨쉬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지난해 약 6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했고, 이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 확산된 코로나19로 비대면과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됐고,
관광객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이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가 관건일 텐데요. 각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요? 해남군은 외지 관광객에게 주요 관광지와 음식점,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최대 50%까지 할인을 하고, 완도군은 국제해조류박람회 입장권 한 장으로 전남 주요 관광지 30여 곳에 입장료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목포시는 평화광장 일원에 남도 음식거리를 조성하는 등 각 지역의 특색을 입혀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지자체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먼저, 우리가 먼저, 지역민이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관심을 바탕으로 코로나19의 확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민이 함께 각자의 위치에서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한다면 다시 6천만 관광객 이상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당 지침을 적용해 민주당 의원끼리 의장을 미리 선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도의회도 민주당 소속 의원 수가 압도적인 상황에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의장 선거가 될 것이라며 소수 정당 의원들은 물론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까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의 의원 수는 모두 58명. 이 중 더불어민주당이 53명으로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나머지는 민생당이 2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입니다. 문제는 7월부터 바뀌는 후반기 의장단 선출입니다.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 사실상 의장 선거를 치를 것으로 예고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아예 저희가 선거 과정에서의 빚이, 그리고 이 선거 과정이라는 것이 그냥 표 주세요가 아니고 실은 의원들끼리 만나서 우리 운영을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서로 의견을 나누는 이런 과정이기도 한데, 이거 자체를 봉쇄시켜버리는 것은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의장 선거 전에 단독 후보를 먼저 선출해달라는 중앙당 지침에 따라 이번 달 중으로 총회를 열어 단독 후보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현재 의장 선거에 출마한 3명의 후보 모두가 민주당이란 것. 결국 민주당 경선이 의장 선거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기초의회까지 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7명 전원이 민주당인 장흥근 의회 역시 당 자체 투표로 의장을 결정했습니다. 장흥근 의회는 7명 전원이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투표 자체가 의회가 아닌 더불어민주당 장흥지역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당원이니까 당직 따라서 따라야지요. 저희들은 뭐 그래도 되지 않겠어요? 목포시의회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소속 의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내 경선을 하고 의장과 부의장, 운영위원장을 선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들이 불공정을 주장하며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결국 집안 싸움이 일어난 꼴이 됐습니다. 현재 목포시의회는 전체 21명 중 민주당이 15명입니다. 경선 안 하고 한 것처럼 의원들 총의를 모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다니까요. 무조건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시한 적이 없어. 광역은 물론 기초의회까지 절대 다수당으로 자리 잡은 더불어민주당. 하지만 후반기 의장 선출로 당내 분열은 물론 소수당 무시론까지 거론되며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됐습니다. 헬로TV 뉴스 송희창입니다. 여수시가 지역 학생 2만 9천여 명에게 온라인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여수시는 코로나19로 학교 급식이 중단되면서 지원하지 못한 무상 급식비 예산을 학생 가정에 포인트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생 가정 1인당 4만 원 상당의 남도장터 온라인 쇼핑몰 포인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사용 기간은 6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며 사용하고 남은 포인트는 학교에 반납됩니다. 완도군이 청산도에 전국 최초 해양치유공원을 조성합니다.
완도군은 해양치유공원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추진 사항과 앞으로 계획 등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해양치유공원은 청산면 신흥리 해수욕장 일대에 테마형 해양치유체험시설이 설치되고 수익형 체험공원을 조성해 지역 주민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신안 도초면 화도권역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에 선정돼 국비 7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신안군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오는 2025년까지 도초면 일대의 옛 골목을 복원하고 생태하천 정비 사업과 수국 공원과 연계한 명품숲 조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안군은 천사대교 개통과 도초의 풍부한 관광 자원을 통해 섬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하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한민국 4대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목포에 새로운 관광 자원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목포시는 삼악도 일대의 항구포차 운영을 결정하고 심사 과정을 거쳐 운영자 15명을 선정한 뒤 오는 12일 항구포차 개장식과 함께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삼악도 관광 유람선 역시 항구포차 개장일에 맞춰 첫 운항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목포 시민들의 오랜 친수 공간인 대반동 일대에도 마치 바다 위를 걷는 듯한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스카이워크가 조성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광양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가 지난해 전국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습니다.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가사, 육아 부담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에게 종합적으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광양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는 전국 158개 센터 가운데 19곳과 함께 우수기관으로 선정됐으며 기관 유공자 표창과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조선 후기 학자였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자신의 둘째 형인 정약전의 유배지 신안 흑산도로 둘째 아들을 보냈는데요. 다산의 둘째 아들 정학유 선생의 흑산도 기행기가 오는 18일 공개될 예정이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최근 학술 용역을 통해 다산 집안의 책에 수록된 문집 운포유고에서 정학유가 흑산도에서 머물렀던 내용이 기록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정학유의 흑산도 기행문인 부해기는 부친의 당부로 정약전을 만나기 위해 1809년 2월 초에 3월 말까지 52일 동안 흑산도를 다녀온 여정이 담겨 있습니다. 다산은 1807년 정약전의 아들 정학초가 자신의 유배지인 강진으로 오려다 돌연병을 얻어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이듬해 둘째 아들을 형이 머물던 흑산도로 보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된 게 실감나는 요즘입니다.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그야말로 땡볕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18도에서 시작해 한낮 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순천, 광양, 구례, 곡성 등 일부 지역에 내려진 폭염주의보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체감온도가 33도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되니 건강관리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서부 먼바다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때이른 폭염이 나타나는 만큼 온열질환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일단 노약자는 한낮에 야외 활동을 되도록 자제하시는 게 좋겠고요. 외출 시에는 햇볕을 피할 수 있게 모자와 양산을 준비하고 물을 자주 마셔서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고 오존 농도도 짙겠으니 건강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